안녕하세요. 아구아빠 김줄스예요. 이 녀석 얼굴 보이시죠? 다른 거북이한테 얼굴을 물려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혐오스러울 수 있으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시청하지 말아주세요. 단순히 물린 거면 상관없는데 상처 안쪽에서 염증이 발생해서 이걸 모두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녀석이 아픈지 계속 발버둥치고 힘을 쓰고 있네요. 코 옆쪽이 완전히 뭉개진 거 보이시죠? 이 염증은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안 그러면 점점 더 곪아서 상처가 커지게 됩니다. 얼굴을 숨기지 못하게 이제 핀셋으로 제거를 해줄게요. 저기 하얀색 부분이 다 염증입니다. 조금씩 밀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염증은 예전에 보여드렸던 샬롯하고 똑같이 상처나 피부로 균이 들어가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드름이 피부 안에서 곪듯이 저렇게 피부가 썩어가면서 진행이 됩니다. 거북이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 제거에 사용된 핀셋이나 메스는 모두 다 살균을 한 제품들입니다. 지금 껍질을 들쳐내면서 제거를 하고 있어요. 엄청 아프겠죠? 오늘 저희 연못 수조를 보는데 거북이 다른 녀석이 얘를 물고 있더라고요. 화들짝 놀라서 분리를 해줬는데 이미 상처가 많이 커져 있었습니다. 코 옆 말고 이마 부분에도 염증이 생겼는데 그거는 일단 메스로 가볍게 제거를 해준 다음에 가볍게 오픈을 해주고 제거를 해줄게요. 여드름이랑 똑같이 쭉 짜면 안에 있는 게 퍽 하고 나옵니다. 치료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안에서 염증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다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염증은 작을 때는 제거가 오히려 힘들고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그때 더 수월해지거든요. 근데 일단 제거를 해줘야겠죠. 최대한 끝부분부터 밀어서 거북이가 아픈지 눈을 질끈 감고 있어요. 안에서 조직이 나왔어요. 계속 흰색 염증이 나오고 있죠. 이제 윗부분은 끝을 낼게요. 눈 뒷부분에 나 있는 혹도 제거를 해줄게요. 다시 피를 닦아주고 남은 게 없나 잘 살펴봅니다.
얼굴이 살 있는 부분이 완전히 날라갔어요. 아직도 남아있네요. 요오드 용액을 한번 발라줄게요. 환부에 직접 발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노란 게 보이시죠? 요오드를 바르니까 염증 부분이 염색이 됐어요. 그래서 좀 더 보기가 편하네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걸 완전히 제거해줍니다. 얘가 그래도 물리기 전에는 먹이 잘 먹고 잘 돌아다니던 애라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일단 지켜봐야겠죠. 염증이 계속 나오네요. 이제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염증은 완전히 제거를 해줬어요. 이제 여기다 약을 발라주고 물에 닿지 않게 한 달 정도 지켜보면 될 겁니다. 제거를 해준 지 2주가 지났는데요. 지금 열심히 헤엄을 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새살도 많이 올라왔고 조금씩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